안녕하세요. 명쾌한 게임 정보 정리 더큐TV입니다. 2022년 6월 13일에 진행된 엑스박스 게임즈 쇼케이스 이벤트에서 마침내 베데스다의 우주판 스카이림이자 2023년 최대 기대작 중 하나인 스타필드의 인게임 플레이 영상이 최초 공개되었는데요. 정말 국내외를 막론하고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진짜 저 역시 개인적으로 느끼기론 마치 11년 전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을 처음 봤을 때,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엘더스크롤 3 모로윈드를 처음 봤을 때만큼의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적으로 평을 내려보자면 뭔가 엘더스크롤과 폴아웃을 결합한 느낌인데, 그 결과물은 이미 이 세상 것을 초월해버린 그런 묻힌 느낌이랄까요. 특히 우주선 전투 장면에서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실시간 자동 생성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된 행성의 수가 무려 1000개가 넘는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을 땐 정말 말 그대로 지려버릴 뻔했습니다. 진짜 우리 토도키 형이 그동안 왜 이렇게 이걸 애지중지하며 꽁꽁 숨겨뒀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는 느낌인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번 쇼케이스에서 공개된 스타필드의 정보들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게임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에 대해선 이미 작년에 한번 상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시고,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뜯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번 행사에서 스타필드의 대략적인 사이즈가 드디어 공개되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여러 개의 행성들이 존재하는 다양한 행성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행성들은 특정 스팟만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성의 지역 중 원하는 위치엔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게임상에 존재하는 모든 행성에 적용되는 부분이며, 이러한 행성들이 모여있는 행성계는 100개 이상, 곧 플레이어가 직접 방문할 수 있는 행성의 수는 무려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건, 이 1000개의 행성들은 노맨즈 스카이나 마인크래프트처럼 절차적 자동 생성 방식으로 플레이 시 매번 맵이 랜덤하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스카이림이나 엘든링처럼 고유한 위치에 그냥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1000개의 행성이 진짜 게임 속 우주 안에 한땀 한땀 실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래도 이러한 맵을 제작함에 있어서는 개발자들이 절차적 자동 생성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며, 덕분에 개발의 생산성이 크게 올라 방대한 맵을 제작할 수 있으면서도 그 맵은 늘 고유한 위치에 존재하여 유저들에겐 몰입감을 크게 더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제작되어 이날 공개된 지역들만 해도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며, 각 행성에는 저마다 독특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투구개 같이 생긴 특이한 작은 생물부터 거대하고 다소 무섭게 생겼으나 생긴 것과는 다르게 온순한 생물들도 있는 등, 이 우주가 넓은 만큼 이 게임 속에는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는 마치 모로윈드를 처음 플레이할 때 실드 스트라이더와 처음 마주하며 느꼈던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난다는 그 설레는 기분이 정말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와 함께 문명이 크게 발달한 대도시의 모습도 일부분 공개되었는데, 겉보기에도 이전작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수의 NPC가 등장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모로윈드부터 이어져온 베데스다의 철학을 생각하자면, 여기에 등장하는 아주 사소한 NPC들조차 전부 섬세한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게임 속에서 느껴지는 규모는 훨씬 더 대단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그래픽과 모션에 관해서 정말 유저들 반응이, 이게 진짜 그 모션 찐따 베데스다가 맞냐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진보된 수준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스타필드는 기존 크리에이션 엔진 1을 아예 통째로 갈아엎고 완전히 새롭게 만든 크리에이션 엔진 2로 개발된 첫 번째 게임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기존 작들에서 사용되었던 애니메이션 툴 역시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며, 또한 그와 더불어 기본적인 그래픽의 품질 역시 기존 작들에 비해 월등히 좋아진 모습인데요. 텍스처 모델링 그리고 광원 효과가 아주 큰 폭으로 발전했으며, 무엇보다도 원경 처리가 너무 깔끔하고 자연스러워진 게 눈에 띄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오픈월드 게임에서는 최적화 문제로 먼 거리의 오브젝트는 최대 가시거리에 따라 조금씩 로딩하여 실제 우리 눈이 보기엔 다소 부자연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 지금 공개된 스타필드의 영상에서는 그런 게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와 함께 얼굴 모델링 역시 정말 환골탈태 수준으로 크게 개선된 모습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커스터마이징 시스템도 기존보다 훨씬 진보된 수준으로 개선된 것이 눈에 띄었으며, 특히 인물의 피부 질감이나 눈동자의 묘사 그리고 여러 의상의 텍스처 질감 등이 정말 현시대의 기준에 합당하는 AAA급이라 부를만 했습니다. 또한 그만큼 그러한 디테일들을 확인할 수 있는 꾸미기 요소에도 아주 폭넓은 다양성이 제공되는 것 같았고요. 거기다가 본래 베데스다 게임의 정수는 유저 모드에 있는 만큼 지금 바닐라 베이스가 이 정도인데, 또 대체 얼마나 굉장한 모드들이 추가로 등장할지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엘더스크롤 6 역시 이러한 크리에이션 엔진 2를 기반으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엘더스크롤 6에서 구현될 탐리엘의 모습 역시 이토록 방대하고 또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네요.
자,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는 이 스타필드의 간략한 진행 루트도 공개되었는데요. 먼저 시작 배경은 2330년대로 플레이어는 초반 튜토리얼을 진행한 후 마지막 우주 탐사 집단인 콘스텔레이션에 합류하기 위해 제미슨 행성의 중심 도시인 뉴 아틀란티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주 너머에 있는 비밀을 찾기 위해 여러 유물들을 모으며 또 자신만의 자유로운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플레이어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와 환경을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크림슨 블리트라는 우주 해적 집단과 또 그 해적들을 소탕하는 UCC 스테페라는 단체, 그리고 자유항성 공동체를 지키는 평화유지군 등 플레이어는 게임을 진행하며 여러 세력들에도 자유롭게 소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발표된 모든 부분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해외에서도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호평일색이었지만 딱 이 전투 액션 부분에서는 베데스다 특유의 그 밋밋한 타격감이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긴 한데 타격감과 박진감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긴 하죠. 뭐 당장 함께 발표된 레드폴과 비교해보더라도 이러한 전투 부분은 확실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연료통을 폭파하여 적을 처리하는 등 상호작용을 활용한 전투라든가 제트팩으로 지형을 넘나드는 액션, 그리고 적들이 우주선을 타고 전장에 난입하는 이벤트 등 나름대로 이 안에서도 다양한 재미를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미 모션도 이만큼 좋아졌는데 여기서 전투 타격감까지 좋아져 버리면 우리가 알던 베데스다는 더 이상 베데스다가 아니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은 인간미 정도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게다가 애초에 이전부터 베데스다의 작품들은 전투와 액션을 보고 하는 게임들은 아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그 밖에 자잘한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스타필드 역시 기존 베데스다의 작품들처럼 1인칭과 3인칭을 넘나드는 시점을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허드 스크린에서 왼쪽 부분에 온도와 산소, 그리고 중력이 표기되는 것을 확인했는데 아마도 이는 생존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영상 중간에 무중력 상태에서 전투하는 장면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요소들은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게임플레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새로운 락핀 시스템도 눈에 띄는 뭔가 훨씬 직관적인 퍼즐 요소가 기존 작들보다 더 재밌어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예전부터 소개되었던 폴아웃 시리즈의 도그 및 포지션의 바스코라는 비서 로봇도 이번 플레이 영상에서 등장했는데 마치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여러 이벤트 가운데 상황을 브리핑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현재 상태나 특정 개체를 분석해주는 시스템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분석한 요소를 수집하거나 채집하여 연구를 진행하거나 음식 혹은 무기로 제작할 수 있는 제작 시스템도 있다고 해요. 참고로 이때 무기는 이란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번 작에서는 주인공의 배경 설정을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NPC들의 반응도 달라지는 디테일이 있는데요. Says here you spend some time as a diplomat. Having a way with words might prove useful. 또한 플레이어는 캐릭터 생성 시 3개의 시작 스킬을 선택하여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이후 스킬 시스템은 기존 작들의 장점을 합친 방식으로 경험치가 올라 레벨이 오르면 새 스킬을 해금할 수 있고 계속해서 그 스킬의 능력을 향상시켜가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사실 이번 스타필드 발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초기지와 우주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플레이어는 자신의 홈 행성을 결정하여 전초기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원 저장과 생존을 위한 거점으로 사용될 수 있죠. 또한 해당 기지는 NPC를 고용하여 유지 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플레이어는 자신만의 우주선을 커스터마이징하여 제작할 수 있는데요. 그 방식과 종류는 정말 다양한 것으로 보이며 엔진과 실드, 무기 시스템 등 부품 하나하나를 모듈식으로 부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제작한 우주선에는 당연히 탑승도 할 수 있으며 그 우주선 내부에서 함께할 승무원들도 고용할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이 우주선은 직접 조종도 가능한데 1인칭과 3인칭 시점 모두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무려 다른 우주선과의 전투 역시 가능했습니다. 이때 조작 방식은 아마도 GTA5에서 전투기를 조종하는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시연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건 꽤나 박진감 넘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 부분만큼은 정말 국내외를 막론하고 역대급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그러한 전투뿐만 아니라 이 우주선을 타고 여러 우주 공간을 여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주 정거장에서는 도킹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정말 그야말로 베데스다에서 우주 게임을 만든다면 이런 걸 만들지 않을까라고 그동안 상상만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구현한 작품이 바로 이 스타필드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그러한 스타필드는 2023년 상반기로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은 차세대 엑스박스와 PC로만 싱글 기반 패키지로 발매될 예정이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정식 한글화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던데 바로 함께 발표된 레드폴의 한국어 자막 지원이 공식화되면서 이 스타필드 역시 공식 한글화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끝으로 요건 아직 한 가지 스타필드의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연 영상 중간중간 프레임 드랍이 감지되는 구간이 좀 있더라고요. 뭐 확실히 비주얼 퀄리티가 좋은 만큼 최적화 이슈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올해 최다 고티로 예상되는 가틀링조차 그 최적화 이슈를 피해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부디 스타필드는 출시 전까지 이 최적화 이슈를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어쨌든 그럼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명쾌한 정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컨스텔레이션에 합류하고 우주여행을 준비하세요. 뀨!